이바둑은 22회 농심배 본선 19, 신진서대 이야마 유타의 바둑입니다. 이야마 유타가 흑번이고요. 이야마 유타가 양삼삼을 뒀는데, 이야마 유타는 굉장히 전투적인 바둑이기 때문에, 사실 양삼삼이 어울리는 기사는 아닌데, 신진서 5단이 워낙 전그 보통 경구가 잘돼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전략을 들고 나왔던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끊었는데 역시 보통은 이렇게 싸우는 거죠. 뭐 이어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 역시 이런 자주 나오는 진행은 신진서 5단이 연구가 잘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런 진행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느는 수는 사실 자주 두어진 수는 아닌데요. 지금은 이 간격이 좋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워버려서 보통 집이 좀 손해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수는 아닌데요. 이 날일자와의 간격이 좋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다가간 수도 이야마 유타의 전투적인 성향을 알 수가 있죠. 보통은 이제 중앙 한 점을 움직이는 것이 보통인데 바로 다가갔습니다. 한 점이 어차피 안 잡힌다는 의미죠. 치고 뻗은 수는 승률은 약간 떨어집니다. 근데 이 중앙 싸움에 더 힘을 싣겠다 그런 수이고요. 문제는 여기서 여길 막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호구 자리에 이렇게 등을 밀어주는 수는 프로는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아서 않았고요. 이야마유타 9단 다운 바로 끊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통은 이제 두 점을 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넘고 싸워도 흑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이야마유타보다는 이 확실히 이 바둑에서 계속 전투로 이끌어야 된다. 그렇게 전략을 짜고 온것 같아요. 하나 붙여놓고 여길 빠진 수는 이제 어떻게 양쪽을 노려보겠다. 그런 의도고요. 여기 붙인 수도 집으로는 굉장히 손해인데 계속 이제 좀 전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붙인 수가 이제 굉장한 노림수고요. 여기를 빠지면 막았을 때 두 점이 사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간다면 바로 이렇게 장문을 씌워서요. 여기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막히면 네, 이 순간 이제 뚫는 수와 이제 잡히는 수가 맞보기가 되죠. 그래서 안 되고요. 신서 5단도 그거를 간팔하고 우변을 받아두었습니다. 우변에서 흑이 굉장히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하변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흑이 불리한 바둑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 끄는 수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근데 사실 여기를 둔다고 해서 바둑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있고 이제 다 받아줍니다. 여길 뒀을 때 어차피 이 백을 흑의 약점이 많아서 백을 잡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수를 찾아냈더라도 사실은 별로 좋은 진행은 아닙니다. 또 끊었을 때 치받은 수가 좋기 때문에 흑이 곤란해졌고요. 빵 때림을 했지만 이곳을 뚫려서요.
구타로 나온 수는 이제 솔직하게 밀어붙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백은 지금 우변에 크게 이제 집을 챙겼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크게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흑이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 바둑이 되는데요. 사실 이 등을 미는 수는 또 이제 고수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행마죠. 네, 이야마이타고는 계속 굉장히 전투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길 나갔는데 사실 이 고수는 이런 곳을 막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참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바로 막는 것은 또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막진 못하고요. 불을 쳐야 되는데 이때 뚫어도 되고 이쪽을 받더라도 사실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당해줘도 냉정하게 보면 흑이 이곳을 막아서 여기서 뭔가를 기대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둬도 괜찮았는데, 사실 고수는 이 막히는 진행을 생각하기가 어렵죠. 이곳을 이제 젖힌 것이 이 나간 수의 실수를 응징하지 못한 수고요. 여기선 여길 붙이는 수가 좋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의 감각에서는 나오기가 어렵고요. 젖히면 바로 치받아서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참고도인데, 백이 붙여서 차단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밑으로 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 붙였다면 이런 진행을 백이 과연 실전에서 선택할 수 있었을지 좀 궁금하고요. 실전이라면 아마 이렇게 치받아서 버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젖히고 호구치는 수가 또 좋은 수가 됩니다. 얼핏 보면 이제 이어서 흙이 곤란해 보이는데요. 끊는 수는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붙이고 또 이제 단수치는 이도를 또 희생을 해서 중앙을 정비를 먼저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1선을 젖혀서 패로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이 되면 백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붙이는 수를 찾았다면 또 서로 어려운 바둑이 될수 있었는데요. 예, 그 수를 놓치면서 이때부터는 흑이 계속 고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이런 곳을 끊는 것은 빠져서 백은 굉장히 탄력이 있고 잡기가 어려운 돌인데 흑은 갈라져서 곤란한 상황이 되고요. 여길 씌운 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는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곳을 끊었다가는 이제 이쪽은 탈출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곳을 나갈 때이 중앙도 걸려 있어서 흙이 잘안 되고요. 이곳을 젖혀야 된다는 것이 흙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여기를 잇게 되어서 전부 연결이 됐고요. 흙은 갈라져서 정말 곤란해졌죠. 이때도 사실 그냥 이었어도 흑이 크게 해볼 데가 없는 바둑인데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흑은 어떻게든 다시 끊어가고 2점을 살리고 해서 이 양쪽을 노려보자는 그런 의도고요.
네, 이곳이 흑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곳에서는 흑이 해볼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신서구단의 수들이 처음에는 인공지능 승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계속 진행을 시키면 시킬수록 네, 점점 다시 흑이 대책이 없다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요. 여기가 어려운 장면인데 사실 인공지능 여길 막으라고 하는데 이 수도 결과적으로는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끊는 수를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보강을 하고 이렇게 폐가 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흑대마와 이흑 양쪽 대마와 이백 대마의 싸움이 되는데 처음에는 만만치 않다고 하다가 계속 진행시키면 시킬수록 흑이 대책이 없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흑이 잘안 되는 것 같고요. 실전에서는 그냥 받아주었고 여기를 딱 밀리니까 지금은 네, 흑이 곤란해졌습니다. 패가 되었는데 지금 좌변에 절대 패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곤란하고요. 여기까지 와서는 더 이상 패감이 없죠. 만약에 받아주고 뭐 귀쪽 패감을 쓰는 것은 되게 해소를 합니다. 흑이 여긴 다 잡을 수 있지만 여길 뚫리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해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수상전을 한번 해보는데 여기 잘안 됩니다. 네, 여기서 돌을 걷었고요. 계속 메워간다면 한수 차이로 흑이 다 잡히게 됩니다. 야마유타 구단이 굉장히 전투적이고 초반부터 싸움을 즐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바둑에서처럼 일반적인 이제 유행하는 포석을 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중의 고수들을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신서구단이 사실 뭐 방심은 하지 않겠지만 이하메타 구단도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3차전 첫 판을 잘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